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 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떠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 맞춤, 운동 경기, 그리고 가족을 갖는 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 때 나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좋을 텐데요. 혼자여서 좋은 시간도 있지만 같이 해서 더 행복한 시간들도 많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눈치를 보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진료만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고3. 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미니 강의 시작해 볼 텐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 주셨나요?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또 이제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분들도 손자, 손녀분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애기들이 그런데 병치레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실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허약아들의 한방 체질 개선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식이 아픈 것만 만큼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우선 허약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프거나 어느 정도 좀 약해야 허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약아 영어로 하면 이제 weak children, 그러니까 네. 허약한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의학적 용어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애기들 분명히 많이 관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밥을 너무 안 먹는 애기들 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밥을 너무 지나치게 안 먹는 애기들 그리고 혈색이 이렇게 좀 창백한 애기들 네. 안색 창백한 애기들 그리고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당연히 키 성장률도 또래 중간에도 못 미치는 애기들 많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잔병치레를 끊임없이 달고 사는 애기들 그리고 합병증에 잘 이완되는 애기들 그리고 굉장히 짜증 폭발하는 신경질적인 아이들 이런 애기들도 허약아의 범주에 속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섯 가지 허약아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 앞에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짜증이 많은 것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건 조금 굉장히 신기한 뭐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의보감에서는 허약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사실 동의보감에서는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생리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자어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 하니 소아의 장부는 그러니까 오장육부할 때 장부는 네. 교눈하야 굉장히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형기가 미충하다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가 안 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외감 풍한사를 감수했을 때, 즉 네.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기운이 있는 어떤 안 좋은 외사에 감수를 했었을 때 항생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약하다. 조금 더 약하고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허약아를 만드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천 부족이죠. 네. 어머니, 아버님 자체가 워낙 약하신 분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자체가 약한 분들. 그런 애기들에서 소생된 애기들이 좀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모체 환경, 그러니까 네. 자궁 내 환경의 불충실함. 그리고 불섭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약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천적인 면역 관리의 소홀이나 방치.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요새 굉장히 많이 전 국민이 문제가 되는 어떤 오염의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 네. 토양 오염, 그리고 항생제 중독, 그리고 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취약성을 보이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 이런 네 가지 상황들이 원래 약한 아기들의 허약증후를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허약아가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뭐 허약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말씀 주신 허약아가 탄생하거나 허약아로 길러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뭐 유전적인 뭐 요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궁 내 환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 어떻게 좀 태교를 할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태교, 그러니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태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님의 몸가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머님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아. 뭐냐면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입덧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보통 세 달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입덧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홉 달, 막 달까지도 계속 입덧이 심해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체중이 어머님이 안 느는 경우. 네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줄 영양원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신 중에 어머님들이 각종 합병증에 많이 유환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들. 아. 그리고 어머님들 빈혈도 많이 걸리시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아기들한테 선천적인 허약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요즘은 또 제왕절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쵸. 그런 것도 사실은 허약증후를 만들 수 있는 어머님 요인 중에 하나다. 자궁 내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입덧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좀 난 입덧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하나요? 한의학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처방이 네. 그 침 처방을 많이 씁니다. 아. 왜냐하면 입덧이 있는 경우 어머님들이 약 쓰기가 좀 꺼려 그렇죠.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관을 자침을 하면 입덧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관 경혈 자극기라고 하는 것도 의료기기로 나왔을 정도예요. 아. 그래가지고 요 밴드처럼 붙이는 겁니다. 내관이라고 하는 게 손 이렇게 내측에 있는 혈자리가 네.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주면은 뭐 입덧뿐이 아니고 사실은 멀미나 구토나 아. 헛구역질 같은 것도 상당히 완화되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침 처방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기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전혀 무리가 없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에 보통 약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네. 알려져 있지만 써도 문제가 없는 식품처럼 문제가 없는 그런 처방들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소바나가 복령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그게 네. 임신 중에 입덧을 극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리고 아기나 어머님들한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입덧 때문에 좀 고생이 좀 너무 많고 그쵸. 입덧 자체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사실은 아기들한테 나쁜 영향을 면역력 저하라는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참지 마시고 네.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안전한 방법들 침 처방도 있고 약 처방도 있으니까 그런 처방으로 모체 내의 자궁 환경을 그리고 소화기 환경을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0%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허약아들의 패턴과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패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분류법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님들 아마 오장육 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허약아도 오장허약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간심, 비패, 신 각각 허약 상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또 진료를 하러 가게 될 텐데 네. 오늘도 아마 오후에 만나게 될 아기들은 그 다섯 가지 허야가 애들 중에서 세 가지 허야가가 제일 많습니다. 아. 어떤 허야가가 많냐면 비계 허야가, 그러니까 네. 소화기계 허야가죠. 그리고 미세먼지 말씀을 주셨는데 폐계 허야가, 아. 호흡기계 허야가,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선천 부족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난임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네. 신계 허야가, 요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물론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는 허약 상태도 있지만 네. 비계 허약 플러스 호흡기계 허약, 그리고 호흡기계 허약 플러스 신계 허약 네. 이게 이제 복합소견으로서 아.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그러면 뭐 한 가지 원인을 가진 아이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한가요? 그렇죠.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오래 나타나고 치료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죠. 아. 네, 그러면 폐계 허야가부터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체질 개선을 해야 할까요? 예, 뭐 그 폐계 허야가의 여러 다종다양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엔 좀 네, 시간적 한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주 대표적인 양상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 나타나야 폐계 허야가가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한 3, 40% 이상이 나타나면 우리 얘기가 폐계 허야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허야가의 정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감기와 같은 잔병치레를 끊임없이 달고 삽니다. 네. 그리고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병증화되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 아.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늘 중이염 달고 사는 애기들 네. 그리고 늘 축농증, 상악동 부비동염으로 늘 이완되는 애기들, 그리고 감기 걸리면 꼭 모세기관지염 가는 애기들, 꼭 네. 폐렴으로 가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이 호흡기계 허야가, 폐계 허야가의 대표적인 양상들이죠. 네. 그리고 딱 보면은 호흡기계 허야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즌을 그런가요? 통해서만. 뭐냐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아 우리 애기는 호흡기계 허약 때문에 왔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진찰소견 중에 하나가 눈 밑에 아기가 네. 다크서클이 있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기들한테는 다크서클이라고 보통 표현하진 않고 네. 이건 한의학에서 담음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네. 알러직 샤이너라고 표현하거든요. 알러지 비염 소인이 있는 아기들이 감기를 달고 사는 아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눈 밑이 검푸스름 하거나 네. 보랏빛으로 착색 반응을 보여 있거나 그러면 아, 호흡기계 면역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사실 이런 말하기도 전에 알 수가 있는 징후가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감기가 안 걸려도 늘 가래를 그렁그렁하면서 네. 달고 삽니다. 그리고 천명음, 특히 이제 새벽이나 밤에 쌕쌕거리는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양약을 썼었을 때 반응을 잘 안 하는 애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한 항생제를 썼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네. 항생제만 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애기들이 대부분 호흡기계 허야가의 대표적인 직후들이다. 근데 네.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이제 어떤 해결법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셨는데 소청용탕이라는 약이 있고 네. 갈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코와 관련된 거, 목과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기관지나 폐와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면 삼소음이라는 약이 있고 청상보화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꾸준하게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3개월 먹고 3개월 쉬고 3개월 먹고 3개월 쉬고 이런 패턴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약 처방 그리고 꾸준한 침 처방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러니까 레벨업된 어떤 정상성을 가지는 거죠. 근데 박사님 어쨌든 감기라는 거는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약을 쓰면 그게 들어야 하는데 왜 안 듣나요? 그 감기에는 원래 이제 항생제를 지금 약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항생제를 네.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였는데 사실은 감기약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변종들도 너무 많고 네. 인체 내 침입한 다음에 또 돌연변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 치료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대증 치료로 하는 겁니다. 다만 한의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바이러스 자체를 포커스로 맞추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감수한 몸에
불균형한 면역 상태를 균형을 맞춰주고 부족한 면역 상태를 채워줌으로써 스스로 이겨내게끔 바이러스가 스스로 섬멸하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 양약과 한약의 조금 더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도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계허약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비계허약아는 정말로 어머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해진미,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아기가 먹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기들은 한두 시간 이렇게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먹는 게 겨우 한두 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기들은 500g 늘어나고 1kg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체중 백분율이 거의 15% 20% 이하인 아기들. 그리고 밥을 먹어도 꼭 밥 먹다 말고 또 이제 화장실 가는 아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소화가 되는 건가요? 소화가 그건? 되는 게 아니고 장의 연동 운동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매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장이. 그리고 대변의 상태도 늘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애기들도 많고 설사했다 변비했다 설사했다 변비했다 이런 애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구취가 나는 애기들 입에서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구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애기 방귀가 굉장히 독한 방귀 끼는 애기들도 있는데 그런 애기들도 소화기 허약아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물론 음식 요인도 없진 않겠지만 너무 부숙작용이 오래됐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장운동이 떨어지면은 방귀 냄새가 굉장히 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운동이 허약한 것도 기능이 떨어진 것도 허약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염소똥 보는 애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염소똥이라는 건 어떤 그 자잘자잘한 그렇죠. 가래떡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동글동글하게 포도송이처럼 뭉쳐 나온 변을 보기 때문에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맨날 배 아파하고 그리고 아기가 계속 트름하는 아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트름을 계속하는 거죠. 트름은 보통 식혀줘야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아기들은? 그런데 아기가 그러니까 식사 시간하고 무관하게 트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가스가 많이 생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배앓이하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 손발이 찬 아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염도 굉장히 잘 이완이 되는 그리고 성장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색도 창백하고 이런 애기들이 소화기계 허약아의 대표적인 양상들이죠. 거의 중장년층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아이들이 애기들 중에서도 이런 애기들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 애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청소년 애기들은 요새 학습에 과몰입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허약 상태가 이제 지날 법한 청소년 시기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비계 허약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침 처방, 약 처방을 이제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쓰는 약이 아까 호흡기가 허약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위산이라는 계열의 처방을 많이 씁니다. 위장을 평화롭게 한다. 그리고 향사 양위탕, 위장을 건양시킨다. 그리고 비위계통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또 대표적인 약이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그런 쪽 처방을 꾸준하게 하는 또는 곽향정기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또 꾸준하게 받으면서 저는 복직근이 이렇게 구련된 그러니까 배가 굳은 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복직근 구련 상태를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침치료를 배에다가 많이 하는 그런 패턴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비계허약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른 아이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죠. 굉장히 빼빼 마른 거죠. 그냥 날씬한 게 아니고 정말 빼빼 말라가지고 너무 못 먹고 이렇게 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애기들. 근데 그 항상 보통 허약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마른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제 주변에도 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나 어렸을 때 되게 말랐는데 한약 먹고 뚱뚱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상당히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약을 잘못 먹었다가 비계 허약은 고쳐지지만 잘못하다가 조금 이제 몸이 너무 풍만해지는 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냥 상상 속에 어떤 그 이렇게 논리적인
탓돌리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한약이 그렇게 장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정식 한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네. 자가 조제를 해서 그냥 뭐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먹거나 아니면 소위 돌팔이라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섭취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정확한 진단 개념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체질적인 어떤 편향성 고려 없이 먹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태음인 원래 좀 살찔 체질인 분들인데 소음인으로 잘못 변별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으면은 조금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정식 한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처방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적인 오류적 상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이 약이라는 게 뭐 그렇게 장기간 뭐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계허약아들이 뭐 한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건가요? 보통 그 한 6개월에서 네. 12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 많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혈중 농도가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양리학적인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약의 역동학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습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체질 자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약은 병증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소증에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질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약간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는 작동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힘으로서는 양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아. 다이어트가 힘들듯이 살을 찌게 만드는 것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 사실은 한약 중에서 살을 빼게 하는 약도 있고 살을 조금 이렇게 좀 찌우는 약도 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다면은 약국이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한 번 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계허약아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계허약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선천부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계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선천부족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이하로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체중 출생아라고 합니다. 네네. 로우 버스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아기들은 일단 신계허약아 그러니까 선천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건 그리고 재태기간이 보통 38주에서 40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 그러니까 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신계허약아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뇨기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빈뇨, 소변을 오래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탕뇨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소변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그 다음에 거품변을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소변 볼 때 이렇게 좀 통증으로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야뇨증이 있는 애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미경적으로 혈뇨 있는 애기들도 신계허약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애기들은 육미지황탕이나 뭐 축천환이나 아니면 신기탕 이런 약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심장계통이 허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나요? 예, 심계라고 하는 거는 하트, 네. 이 마음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순환계의 의미로서의 심장이라기보다는 한의학에서의 심은 대부분 정신신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심약한 애기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애기들 짜증 폭발하는 애기들 아, 네. 그리고 민폐 끼치는 애기들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ADHD 경향이 있어서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오랫동안 뭔가에 이렇게 느긋하게 뭔가를 못하고 네. 조금 이렇게 산만한 경향을 보이는 애기들 그리고 네. 이게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니까 틱 같은 현상, 뚜렛 같은 현상도 많이 보이는 애기들을 심계허약아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감단이라든지 분심기음, 온담탕, 귀비탕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간계가 허약한 아이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계허약한, 간은 보통 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난시 있는 애기들, 아. 근시, 사시 있는 애기들 네. 그리고 근육이 자꾸만 이렇게 떨리는 애기들, 눈 떨림 같은 거 그리고 운동기계 허약아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쥐나는 애기들, 쥐가 너무 잘 나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을 간계허약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에 네. 포커스를 맞춘 세간명목탕이라든지 자약감초탕이라든지 이런 약으로 보통 체질 개선 치료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결국 허약하다는 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걸 텐데, 이 면역이라는 건 그냥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것, 뭐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면역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계에는 좋은 면역이 있고 네. 나쁜 면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쁜 면역 상태를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좋은 면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방 체질 개선 요법의 사실 핵심인 거죠. 아,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쁜 면역은 사실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제일 오늘의 주제이기도 했던 그 면역이 허약한 거죠. 골골한 애기들, 이런 네.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애기들은 면역을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잘 살펴서 오장허약 상태를 잘 살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처방을 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두 번째가 사실은 알레르기와 관련된 그 나쁜 면역 상태입니다. 네. 면역이 과민한 거죠. 아. 별거 아닌 자극에 오버 반응하는. 그래서 내 몸이 힘든 상태. 근데 이런 애기들 두 번째 알레르기 이 과민 면역 가진 애기들한테 뭐 홍삼이나 녹용이나 이런 거를 쓰면은 네. 이게 과민성이 더 증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애기들은 열을 오히려 식혀주는 쪽 처방을 해야지 네. 훨씬 더 면역이 안정화되는 게 이런 애기들은 체질 개선인 거죠. 면역을 보충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좀 난치에 가까운데 자가 면역 상태인 겁니다. 내 몸의 면역계가 인식을 아. 인식에 혼란을 일으켜서 내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군 적군이 그러니까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내전 네.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병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자가 면역 상태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본질적인 치료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란 상태를 제자리로 만들어 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개선이라든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보통 치료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허약, 난 약해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이게 나쁜 면역의 첫 번째. 그리고 저는 알레르기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코알레르기 뭐 이런 거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과잉 면역 체계가 알레르기였던 거네요. 과잉 면역 또는 과민 면역인 거죠. 과민 면역, 예. 과잉 면역. 예. 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허약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 관점인가요? 예, 그 한의학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면역이 저하돼 있는 경우에는 간신비패신 허약 상태를 분류를 해가지고 무엇이 허약 상태에 있는지를 변별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병증이 없는 거를 이렇게 없애주는 병증을 그냥 없애주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는 좀 표면적이고 단순한 네. 겁니다. 사실은 한의학이 목표로 하는 거는 병증보다도 병을 허락한 소증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탕소자를 써가지고 바탕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외부의 변화에 큰 상관없이 외부의 변화가 있다고 그걸 피해 다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변화가 좀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 상태가 심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바탕 상태를 만든다. 네. 그거를 체질 개선을 이루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 뭐 흔히 뭐 어린이 보약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예, 근데 보약이라고 하면 흔히 네. 그 뭐 녹용이나 홍삼이나 인삼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사실은 보약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약, 보혈약, 보양약, 보음약.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뭔가 좋겠지 저 음식 먹으면 나한테 다 좋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전문가 한방 소아과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네. 우리 아기의 상태 우리 청소년 아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정확한 진단 그리고 네. 체질적인 편향성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써야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방을 받게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정리하자면 객관적으로 좋은 건 없고 나에게 맞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약아들의 각각의 체질과 그 체질에 맞는 개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허약아들에 대한 한방 체질 개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다슬기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다슬기 그러면은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갱이 그러면은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음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으로 올갱이국 많이들 찾으시지 않습니까? 올갱이가 바로 다슬기입니다. 네. 다슬기는 1급 청정수에서만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고 좀 상류 쪽, 강의 상류 쪽에서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살이 좀 세차고 좀 찬물에서 많이 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보감의 다슬기, 올갱이에 대해서 효능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뭐 다 드셔보시고 처방을 해보셨는지 섭생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슬기에 대해서 이게 간에 작용한다. 간에 어떻게 좋게 작용하느냐 하면 주독을 풀어준다. 주독을. 그리고 피로를 풀어준다. 네.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몸의 찌꺼기를 대소변을 통해서 많이 내보내준다. 네. 그래가지고 위장관 기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눈도 밝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장국으로 참 좋다. 매우 좋은 거죠. 네, 쉽게 설명해 보면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예,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속살을 보면은 그 에메랄드빛의 청록 색입니다. 네. 왜 이 다슬기가 청록색일까를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다슬기의 먹이가 이끼입니다. 우리 옛날에 클로렐라 라면 뭐 이런 것도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클로렐라가 좋다 그러가지고 전 국민이 클로렐라를 찾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네. 그 클로렐라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렐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영양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 더 궁합이 좋은가요? 다슬기는 그 좀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같은 또는 부추 같은 좀 이렇게 따뜻한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다슬기는 사실은 별명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간에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물 속의 웅담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미노산하고 타우린 성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미노산이나 타우린 성분 때문에도 간 기능을 상당히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 위장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제가 클로렐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가 그 다슬기 속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은 위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다슬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경남 104.9, 대구경북 98.3, 광주전남 107.9, 전북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63, 몸무게는 56kg, 나이는 76세. 네. 남자요.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어깨가요. 예.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뒤 몹시 아파요. 예. 몹시 아파갖고 지금 한 열흘 이상 되었구만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목은 치료가 되는데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군요. 예, 어깨가 앞에 쪽에 예. 앞에 쪽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면 막 애리고 예. 애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되게 애린가 못 견디겠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그 3년 정도 되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예. 그 동안에 병원이나 한의원 가셔가지고 예, 예. 진단을 받으셨을 것도 같은데 예, 예. 정확한 진단명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던가요? 야, 정확한 진단은 야, 내가 MRI를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니까 예. 정형외과 이제 거기서 예. 아직은 하여튼 치료를 해보자고. MRI 찍기 전에 먼저. 예, 저 지금 뭐 그 연골두상가 예. 그런 걸 놓아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조금 나섰다가 도루고르고 그리고 이제 한방에 가니까 예. 침을 이렇게 놓아줘요. 그리고 피를 좀 빼고. 예, 부항 사열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여튼 초창이 많이 댕겼어요, 자주. 그러셨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좌우간 나설 수는 없을 테지만 그도 이렇게 막 아프고 몹시 아플 때는 무척 아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예, 그 지금 이제 연세가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76세가 되셨으니까 예, 사실은 예. 몸 여기저기가 좀 많이 좀 삐그덕삐그덕 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많이 고통스러우시니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겠죠. 예, 예. 그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뚜렷한 만족도 높은 그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저마다 이제 진단 소견, 뭐 임상적 추정 소견이라 할지라도 예, 여러 가지 아, 요러요러한 부분이 문제겠구나 하는 점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연세가 이제 그러니까 76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렇게 뼈 주위에 예, 예. 그러니까 침착이 많이, 석회화도 많이 되고 침착도 많이 될 수 있는 연배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관절 기능 자체가 많이 삐걱거릴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예, 예. 근육도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도 예, 예. 한번 이렇게 굳고 뭉치면, 경결이 되면 잘 회복, 그러니까 부들부들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 관절의 문제하고 그런 근육의 문제 애가 같이 결합돼가지고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정확한 진단명은 제가 뭐 이렇게 진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예. 그 가장 흔한 병증 중에 하나가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 주위에 뭔가 석회화, 그러니까 칼슘 침착이 이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화와 예.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완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증상 개선, 악화 방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덜 불편한 상황으로 좀 견디면서 그냥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도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특별한 MRI 검진을 굳이 의뢰하지 않으신 이유는 뼈 자체 어떤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만약에 의심이 됐으면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다른, 그러니까 뼈의 노화 문제, 그러니까 다른, 닳고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근육의 경결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퇴행성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검사보다는 일단 물리치료 위주로 진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까운 정형외과이든 가까운 한의원이든 꾸준하게 좀 가셔가지고 이게 뭐 내가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더 심해지지 않게 만든다. 근육 부드럽게 만들고 관절 가동 범위를 옛날만큼은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어떤 이렇게 치료 목표를 약간 하향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치료를 그래도 이거 치료 안 되니까 뭐 다른 병원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군데나 두 군데 딱 정하셔가지고 한의원 하나 병원 하나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좀 치료받는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연결이 됐으니까 저는 또 한의사니까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한방차 하나를 그냥 섭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그 모과차가 모과차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좀 새콤달콤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모과가 한의학에서는 보간신 강근골약이에요. 퇴행성 변화를 최대한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보간신,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태주고 강근골, 근육은 좀 풀어주고 뼈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약이 모과거든요. 그리고 모과가 또 이제 석은 작용이 있어요. 근육을 풀어준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좀 추천할 수 있는 한방차가 모과차니까 모과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서 섭생 받으시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제가 먹는 것은 다 잘 먹는데 그 이제 몸이 이렇다면 이제 근육이라고 할까 그게 무엇이랄까 저 뭐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살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아 좀 이렇게 날씬하신 체형이시군요. 네, 지금 키와 몸무게를 보니까 좀 163cm에 56kg이면 좀 약간 날씬하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시는 상황은 또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드시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근골격계의 문제, 그게 퇴행성 변화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처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근골격계의 어떤 부상이나 문제가 있으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걸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소화기계 문제가 그거를 얼마나 세게 느끼게 하는지를 좌우합니다. 즉 소화기계가 좀 건전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배변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일어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적인 문제가 근골격계 문제하고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과적인 문제, 그러니까 섭생관리가 좀 잘 못되는 상황에서는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가 더 가중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음식 섭생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문제를 지속시키는 영어로는 퍼페추에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지속인자로서 소화기 문제가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생관리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곁들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모과차 같은 거 간식으로 좀 드시고요. 좀 입맛 없으시더라도 잘 드시는 게 또 관절 관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가면서 잘 치료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60이고요. 몸무게는 51. 네. 나이는 54요.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저는 안구 건조증으로요. 예. 안과에 1년 넘게 다녔거든요. 예. 그랬더니 안과에서 예. 그냥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서 안약만 계속 넣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증상은 제가 햇빛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눈이 시리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눈물도 나고요. 예. 근데 또 실내에서는 예. 좀 덜 하거든요. 실내에서는 좀 덜 하시고요. 네. 근데 햇빛이 있거나 그러면 눈이 매워요. 눈이 연기 눈이 맵다.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제가 한약을 먹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한약을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예. 한의원 선생님은 갱년기 시작이라 예. 먹어도 정말 큰 도움은 안 될 거지만 예. 일단 먹으라고 그래서 먹는데요. 예, 예, 예.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밖에서 나가다가 예.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예, 눈 때문에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네네. 눈이 맵고 눈이 부시기도 하고. 네. 눈을 건조증 양상도 있으시고. 예. 네. 그래요. 그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구 건조증의 네. 여러 가지 양상 중에 지금 대표적인 양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 눈부심도 사실은 안구 건조증의 부속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눈이 그리고 비누방울이 눈 안에 들어간 듯한 따가움을 느낀다라고 보통 교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런 눈이 맵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불편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안구건조증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30% 정도 네. 그리고 네. 좀 적게 잡아도 25% 정도의 분들이 특히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은 더 많이 따갑고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 건조감도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뭐 인공누액을 계속 이제 안과에서는 처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인공누액 네. 자체는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 네. 가벼운 증상, 경증 상태에서 주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좀 그때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그때뿐이라고 아마 느껴지시지만 안 하면 더 심해지니까 하셔야 하는 데고요. 어쨌든 네. 경증 상태가 어쨌든 이렇게 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네. 그거대로 계속 하시면서 네.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안구건조증을 음허화황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건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음과 양이 이렇게 역동적인 평형을 이룬 거를 건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갱년기 어떤 연배에도 있으시고 노화와 관련된 어떤 연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의 기운이 이렇게 부족해지고 양의 기운이 이렇게 뜨는 그 음허 화왕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물이 부족해 인체 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자연스러운 퇴행 과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네. 그게 건조 증상이 눈에 주로 나타나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두피에 네. 나타나면 두피 건조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입술에 나타나면 입술 건조증이 되는 거고 피부에 나타나면 피부 건조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네. 나타나면 그 이렇게 다리 건조증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음허화황증의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네. 아마 음허화황증에 대처하는 처방을 한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한방차 하나를 음허화황증을 개선하기 위한 한방차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둥글레 차를 열심히 드세요. 둥글레요? 네, 둥글레. 그러니까 황정이라고 한의학제로는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예. 그래서 둥글레 차 같은 거 좀 드셔보시고요. 네, 가까운 네. 한의원 내원 하시거나 네,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네, 조금 네. 상담 여기까지 하고 네,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